TikTok.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수맨입니다. 오늘은 우리 천사같은 강아지들의 무는 행동, 이 무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행동은 가장 일반적이고 심각한 문제의 행동이죠. 이때까지 사람을 물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이 피해자의 정신적, 또 신체적 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물었던 강아지 또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죠. 우리 보호자님이 강아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행동은 아주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강아지도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보호자님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언젠가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셰퍼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처럼 크고 사납게 생긴 아이들만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편견입니다. 사람에게 친화적이고 순하다고 알려진 리트리버, 치어와 푸들 이런 아이들도 퍼피 시기에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성견일 때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상대방을 무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강아지에게는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이 사람 혹은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 때부터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발달하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간단한 훈련을 반복해야 해요. 지금까지 아무도 물은 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이 강아지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강아지의 행동은 우리 보호자님 모르게 항상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는 도대체 왜 무는 걸까요?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이유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무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자신감이 없고 사람의 존재나 행동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강아지는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거나 소유물을 지키려고 합니다. 강아지 나름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두 번째, 무는 게 재밌어서. 무는 행위가 잘못된 걸 알지 못하는 강아지는 무는 행동이 재미있는 놀이고 그래서 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시계에 이가 간지러워서 혹은 호기심으로 사람의 손과 발을 깨물죠. 그때부터 훈련이 안 된다면 다 커서도 무는 행동을 장난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런 장난이 더 심해져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강아지가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아지는 사람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량화 혹은 사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짖거나 무는 등의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멍멍 짖거나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요즘은 그 경비견이 아닌 목적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지만 강아지에 따라 이런 옛날의 성향이 더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질이 보인다면 퍼피 때 훈련을 해서 교정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어떤 강아지도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퍼피 시절에 조기적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이가 다 커서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보호자님이 퍼피 시절부터 훈련을 통해 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게 교육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책임은 모두 보호자님에게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